형. 주세요. 이 차가 댓글에 약간 좀 안 나오면은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댓글에 이 차 좀 찍어주세요. 그치. 네. 수입차 최고의 가성비. 수입 SUV 중에 이 정도 가성비 나온 차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는 구형 버전이었는데 오늘은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거친 또 18년식 버전이고 자 그리고 색깔도 되게 좋아. 색깔 자체도 거의 처음 본 색깔이 되게 예쁘고 주행거리 관리도 또 잘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연비라고 하면 20km 이상 뽑아주죠. 예, 푸조의 2008 모델인데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은 어디 눈치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푸조 준신형 버전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모델입니다. 푸조 브랜드의 가장 인기 좋은 트림 2008 버전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좀 거쳤고요. 오늘 준비한 컬러가 저는 처음 보는 컬러예요. 사실 푸조 모델 우리가 중에서 많이 찍었지만 네. 화이트 그리고 약간 뭐 회색깔 뭐 블랙 색상 이런 것들은 좀 꽤 많이 찍었던 것 같거든. 네. 근데 지금 보이는 이 뭐라고 표현해야지? 약간의 좀 진한 그레이 남색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 색깔이 되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색깔도 좀 유니크하고요. 프로필 준신형 버전.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 3월 등록 주행 거리가 77,000km고요. 자, 누이 업구역 사고역에선 앞쪽에 단순 교환 두 곳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조의 2008 버전이고요. 1.6 블루 HDI 알리르 그립 컨트롤. 등급도 좋아요. 그리고 준비한 금액은 단돈 850. 여러분 18년식 버전 850만원에 연비 20km 이상 뽑아주는 푸조. 지금부터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푸조를 찍을 때 거의 평균 매물대가 약 한 600만원대. 600에서 조금 연식 종은 700만원대였거든? 네. 근데 그게 다 모델들이 구형 버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신형으로 넘어오게 되면 앞쪽에 이제 이렇게 이 전면부 디자인이 싹 바뀌어가지고 확실히 좀 신형틱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모델 체인지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적게는 300에서 500, 많게는 1000만원씩 차이 나요. 뭐 BMW 이제 SX 뭐 3, 4 이런 것도 보면은 모델이 바뀌면 가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모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왕이면 1000만원 언더로 극가성비로 추천드리는 2008이고요. 모델 체인지 거쳤다고 계속 강조드리죠. 850에 가져갈 수 있는 2008 한번 자 외관실내 보여드리면요. 색깔이 이제 약간 검은색 느낌도 나면서 진한 남색 느낌도 좀 나면서 그지? 색깔이 좀 인기가 여러분들 좀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헤드램프도 기본 다 LED고 안개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약간 그냥 소형급 SUV예요. 소형급 SUV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좋잖아요. 소형급 SUV. 그래서 생각보다 실내 공간도 잘 나오고 이쪽에 문루프 그리고 루프렉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앞쪽으로 보여주시면 앞쪽에는 휠타이어 잔유량도 50% 이상이고 잔유량 괜찮네요. 괜찮고 실내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면 실내는 뭐 열선부터 근데 위쪽에 저기 선풍기를 추가 옵션으로 달아놓으셨더라고. 추가 옵션? 추가적으로 약간 그냥 선풍기 옵션 해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열 공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사실 소형급 SUV이기 때문에 너무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문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실내 가죽 시트는 이제 투톤식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뒤쪽은 거의 사용감 없다 이렇게 좀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휠 타이어는 잔유량은 약 40-50% 정도 이제 이렇게 깔끔하고 뒤쪽은 좀 휠기스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시면은요. 사실 우리가 넣어봤을 때 지금 1000만원 언더를 네. 제일 많이 썼지. 그죠? 그치. 아무래도 500 언더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짜 뭐 저희가 영상을 좀 찍으면서도 500 언더 차량들은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네. 왜냐면은 그 500 언더에서 진짜 뽑아낼 수 왜냐면 대부분 다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지만 1000 언더에서는 이렇게 18년식 수입산 SUV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식 키로수도 좋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뒤쪽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아래쪽에 자 수납 공간 스페어 타이어 하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언더에 이렇게 가성비 있는 면 추천드려 보고요. 2008 이어서 실내업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있고요. 시트는 보여주시면은 수동 타입의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열선 기능 1, 2, 3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전방 센서 에코 버튼 있고 이제 조향등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은요 왼쪽에는 이제 볼륨 버튼, 자, 우측에는 뭐 블루투스 기능 있고 아래쪽엔 패드 시프트 있고 계기판 보여주시면 주행 거리는 77,000km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단에는 이렇게 문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 자체가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2008의 특장점인 것 같고요. 이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는 사이즈 적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후방 카메라까지도 지원이 되고 아직 공조기 에어컨 버튼 다 기본 오토 에어컨이죠. 지금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뭐 시각제 USB 단자 있고 그 아래, 자 실내 전반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조용해요. 2008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적당히 조용하다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장점인 게 연비적인 부분. 그래서 요즘 뭐 연비 무시할 수 없는 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고물가에 또 우리가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연비 굉장히 좀 수입차 중에서는 푸조가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푸조 2008 준신형 버전 오늘 영상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금액 850 영상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푸조 2008입니다. 금액은 850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말하면 저희 네이버 홈페이지 썸타다 중고차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현장 마음으로 도이치 오토월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